다음 달 3일 열리는 YTN 미래전략 포럼 특별 강연자인 이홍범 박사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명예 장관 중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이홍범 학장은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국민 단합과 정치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신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식사 초대를 할 정도로 가까운 지인을 키친 캐비닛, 명예 장관이라고 부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키친 캐비닛 중 유일한 한국인인 이홍범 미 헌팅턴 커리어대 학장. 이 학장은 미국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세계 여러 대학의 역사학 필독서인 아시아의 이상주의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동학 농민운동과 같은 이상주의 운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풀어냅니다. 한국이 동아시아 문화의 주체자라고 주장해 세계 역사학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책을 읽고 아시아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책의 저자인 이 학장을 명예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 학장은 포럼에서 창조 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기반 조건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단합과 정치 안정이 선행돼야 하고 법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입니다. 남녀노소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뭉쳐가지고 정치 안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면 창조적 경제와 창조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학장은 또 우리나라는 군사강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에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나뉘어져 있어 정치 외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과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하고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도 중요하다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윤입니다.